지금 누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 조국 게이트 수사를 위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처남 등 가족들을 출국 금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조국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가? 누가 한 말일까요?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느냐고 했던 그 사람,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의 태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데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치권과 야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들이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여당과 협의를 하는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는 정부입니다.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조국의 권력형 게이트,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이 정권입니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국 검찰까지 여당 밑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독재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피형 수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조국 가족 펀드의 핵심 인물 3명은 해외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뒤늦은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조국 게이트의 실상을 완벽하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조국 가족 펀드가 가로등 회사를 인수한 직후에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스마트 도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국이 자신과 일가의 부정한 재산 축적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부동산 자녀의 각종 특혜 진압, 사학재단 불법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실정법 위반 혐의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청문회에 설 것이 아니라 그 일가와 함께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호탈과 분노도 당연한 것입니다. 도저히 임명이 돼서는 안 되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참으로 한심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치졸한 변명과 친문 세력들에게 감정적 호소를 늘어놓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버티기로 일관할 게 뻔합니다. 자료 안낼 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참담한 현장을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틀을 버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서 과연 이 나라의 법무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모두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대위기 상황에 조국 한 사람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분노에 눈을 감고 끝내 조국의 장관 임명을 감행한다면 그 길이 곧장 정권 몰락의 급행 차로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잘못된 인사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